This is a bald 자, 제뒤로 날고 있는 새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미국을 상징하는 대머리 독수리입니다. 대머리 독수리라 그러는데 머리가 대머리는 아니죠. 자, 머리털이 흰색이라서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화폐나 우표, 그리고 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의 인장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되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뉴스나 신문이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백악관에서 무슨 발표를 할때 뒤편에 대머리 독수리의 휘장이 보일 겁니다. 예, 그거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이 대머리 독수리 앞에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5쪽 문법 연습할 시간이죠? 자, 이번 문법 연습 양이 워낙 많아서 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번과 B번의 문제를 풀어보죠. 자, 먼저 A번.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A 1. The blank I entered the room, I found a strange sight. 자, 같이 해석해 보죠. The blank I entered the room. 내가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I found a strange sight.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자, 이런 의미로 짐작이 되죠? 자, 따라서 blank에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정관사 더가 있으니까 moment 혹은 instant를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the moment 혹은 the instant는 the plus 명사 이런 형태로 뭐뭐 하자마자 즉 as soon as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서 해석을 해보죠. the moment 혹은 the instant I entered the room, 내가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I found a strange sight.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The moment I entered the room, I found a strange sight. The instant I entered the room, I found a strange sight. 2. blank,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자,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blank, there is a will. 자, 여기 will은 명사로 의지, 결이 이런 뜻이니까 의지가 있는 곳에 there is a way,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자,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블랭크에는 where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where가 종속 적사로 쓰이게 되면 뭐뭐하는 곳에 자, 이런 뜻이 되어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죠.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 이 표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3. Blank that he has gone, nobody will take care of us. 자, 3번입니다. Blank that he has gone, 그가 가버렸으니까. 다시 말해, 그가 가고 없으니까. Nobody will take care of us. Take care of는 look after, 즉 뭐뭐를 돌보다 이런 뜻이니까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Blank 다음에 That이 있으니까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이 뭐죠? 그렇죠. Now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now that more, 혹은 that을 생략하고 now 뭐 하면 이제 뭐뭐 이니까 혹은 이제 뭐뭐이므로 자 이런 뜻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since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now that he has gone. 이제 그가 가 버렸으니까 혹은 이제 그가 가고 없으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Now that he has gone, nobody will take care of us. for I am going to the theater early so that I blank take a good seat. 자, 4번입니다. I am going to the theater early. 나는 일찍 극장으로 갈 예정이다. So that I blank take a good seat. 내가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나는 일찍 극장으로 갈 예정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렇게 해석만 해봐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자, 여기 so that 니아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죠. 자, 그러니까. So that,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can, will, may. 그 다음에 동사 운영이 나와서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의 구문을 쓰면 되겠죠? 자, 정답은 조동사 can이나 will, may 중에서 어느 것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본법 설명에서 설명했듯이 may를 쓰는 경우는 매우 포멀한 표현으로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I am going to the theater early so that I can take a good seat. I am going to the theater early so that I may take a good seat. I am going to the theater early so that I will take a good seat. 5. I wrote it down lest I blank forget it. 자, 5번이죠. I wrote it down. 자, write down이 적다, 적어두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것을 적어두었다. Let's d I e blank forget it.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정리해 보면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두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이 문제 정말 쉽습니다. 자 lest가 있으니까 sh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le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또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써서 주어가 뭐마지 않기 위해서, 즉 so that 주어 will not 동사 원형과 같은 뜻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정답 슈드를 넣어서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rote it down lest I should forget it. 6. Take an umbrella with you, blank case it rains. 자, 6번입니다. Take an umbrella with you. 우산을 가져가라, blank case it rains.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해 보면.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산을 가져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가 있으니까 정답은 i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장 법에서 이미 배운 겁니다. in case 하면 if의 대용어로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또는 뭐뭐 하는 경우에는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 in case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고 7번으로 가죠. take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7. She sang with blank a sweet voice that she charmed everyone present. 자, 7번입니다. She sang with blank a sweet voice. 자, 여기 sweet은 소리나 목소리가 감미로운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너무나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that 그 결과 she charmed everyone present. 참이 매혹시키다. 그리고 p 레 e s a n t 는 형용사로 참석한 이럴 뜻이니까 그녀는 참석한 모든 사람을 매혹시켰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에 every one과 p l e s a n t 사이에 Who 후 a s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blank 플러스 부정관사 어 플러스 형용사 sweet 그 다음에 명사 voice 그 다음에 dead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blank에는 search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s 치 c h p l u 부정관사 그다음에 형용사 명사 대절 이런 형식이 되면 너무 또는 대단히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여기 anything good은 좋은 것은 어떤 것도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anything처럼 thing 즉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good이 anything 뒤에 온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You cannot get anything good. 너는 좋은 것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Blank you work for it. 네가 그것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정리해 보면 만일 네가 그것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너는 좋은 것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blank에는 뭐마하지 뭐 않으면, 즉, if not의 의미를 가지는 unless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unless는 만일 뭐마하지 뭐 않으면,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종속 접수사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You cannot get anything good unless you work for it. 9. Whether he comes blank, not. The result will be the same. 자, 9번이네요. whether he comes blank not. 그가 오든 안 오든 간에 the result will be the same. result는 결과, 성과 이런 뜻이니까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whether만 봐도 금방 답이 나오죠? 자, 뭡니까? 그렇죠. or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whether, 뭐, 뭐, or not 하면 뭐, 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뜻이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말에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다시 말해 너무 쉬운 이런 뜻으로 as easy as pie 이런 말을 씁니다. 이때 앞에 as를 생략하고 easy as pie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이번 문제는 정말 as easy as pie 한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10번으로 갑니다. Whether he comes or not. The result will be the same. 10. He looks as blank he had seen a ghost. 자, 10번입니다. He looks, 그는 보인다. As blank he had seen a ghost. 자, 마치 유령을 보았던 것처럼. 정리해 보면, 그는 마치 유령을 보았던 것처럼 보인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자, 정답이 뭐죠? 그렇죠. if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as if p l 가죽법 과거 완료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자, 이런 의미로 주절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11번입니다. state가 말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이니까 state the fact, 그 사실들 말해라. Blank there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보면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라. 자 이런 뜻이 되니까 blank에는 as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as는 as it is 혹은 as they are. 자 이런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 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앞에 받는 명사가 단수면 it 복수면 they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 facts가 복수니까 as they are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단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얘가 나와 있죠. Leave the book as it is. 그 책을 있는 그대로 두어라. 자, 이런 뜻이 되는데, 자 앞에 있는 명사가 the book. 자, 이런 식으로 단수니까 as it is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고 12번으로 가죠. State the facts as they are. 12. Young blank he is. He is very wise. 자, 12번입니다. Young blank he is. 비록 그는 어리지만, he's i very wise. 그는 매우 현명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죠? 자,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a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형용사나 부사, 혹은 관사 없는 명사 다음에, as 주어 동사, 이런 형식이 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양부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도, 형용사 0, 그 다음에 as 나오고, 주어 he, 그 다음에 동사 is, 그래서, young as he is 이렇게 됐으니까 자 양보의 부사절로 though he is young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young as he is he is very wise. 13. she was very tired blank that she couldn't go another step. 자 13번입니다. she was very tired. 그녀는 몹시 피곤했다. blank that 자 그래서 She couldn't go another step. 자, 그녀는 한 발짝도 더갈 수가 없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blank 앞에 comma가 있고 that이 있으니까 and so의 의미를 가지는 so tha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o를 쓰면 되겠죠. 자, 이처럼 앞에 comma가 있고 so that으로 연결되면 so that은 그래서 뭐뭐하다, 그 결과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and so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She was very tired so that she couldn't go another step. 14. Don't do anything blank others do it. 자, 14번입니다. Don't do anything. 아무 것이나 하지는 마라. blank others do it.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정리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하지는 말아라.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문맥상 because 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not a because b 하면 b 한다고 해서 a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자, 문제가 다 쉬우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15번으로 가죠. Don't do anything because others do it. 15. Her condition was blank anything worse than in the morning. 자, 15번입니다. 자, 우선 블랭크에는 i f 가 들어가야 합니다. If anything은 문장 중간에 삽입이 되어서 어느 쪽인가 하면 또는 어느 편인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Her condition was, 그녀의 상태는 if anything, 어느 쪽인가 하면 worse than in the morning, 아침보다 더 악화되었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If anything, 어느 쪽인가 하면 또는 어느 편인가 하면 자, 이런 뜻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고 16번으로 가죠. Her condition was, if anything, worse than in the morning. 16. There are few blank any people who believe it. 자, 16번도 먼저 답을 말하고 시작해 보죠. 자, 여기 blank에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if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if any는 few나 little 같은 부정어 바로 뒤에 쓰여서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양보의 의미로 부정어인 few나 little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if ever가 있는데 if ever는 seldom 혹은 rarely 같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정어 바로 뒤에 사용되어서 설사 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 이런 의미로 역시 부정이 빈도 부사인 seldom이나 rarely의 의미를 더 강조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죠. There are a few if any people who believe it.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if any 설령 있다손치더라도 few 거의 없다, 즉 아주 적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if any는 if there are any people who believe it.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자, 이런 양보절에서 중복되는 모든 말이 생략되고 if any만 남은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There are few, if any, people who believe it. 17. He seldom, blank, ever goes to church. 자, 17번인데요. 저, 우리 방금 16번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blank에는 if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if ever는 seldom, rarely 같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정어 바로 뒤에서 설사 뭐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 이런 양보의 의미로 seldom이나 rarely 같은 부정어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He seldom, if ever, goes to church. 자, 그는 if ever 간다 하더라도 교회에 아주 드물게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f ever는 if he ever goes to church에서 중복되는 모든 말이 생략되고 if ever만 남은 형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seldom if ever goes to church. 18. It will not be long blank spring comes. 자 18번인데요. 자 문제를 보기만 해도 답이 그냥 나오죠. 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Before가 들어가면 됩니다. It will not belong before 뭐뭐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혹은 머지 않아 혹은 곧 before 이어 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때 before 이어가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가 된다는 것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It will not belong before spring comes. 얼마 안 가서 봄이 올 것이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It will not be long before spring comes. 19.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lank. That I loved Rome more. 자, 19번입니다. Not that이 나와있고 뒤에 Blank 이니까 Blank에는 but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Not that A, but that B 하면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자, 이런 뜻으로 Not because A. But because B와 같은 뜻이 되죠. 자, 우리 앞에서 기본법 설명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Not that A but that B 이런 형태는 문어체 표현이기 때문에 Not because A but because B 자 이런 형태가 보다 보편적으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자, 내가 시저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But that I loved Rome more. 내가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브루터스가 시저를 살해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죠.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20. You may study here as long blank you keep quiet. 자, 벌써 20번이네요. 자, 그런데 A번을 보니까 31번까지 있죠. 자, 문제 정말 많죠? 자, 하지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풀어보죠. 자, 20번을 봅니다. You may study here. 자, may가 뭐뭐 해도 좋다. 자, 이런 허가의 뜻이니까, 너는 여기서 공부해도 좋다. As long blank you keep quiet. keep quiet는 조용히 하다 이런 뜻이니까, 네가 조용히 하는 한. 정리하면, 네가 조용히만 하면 여기서 공부해도 좋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블랭크에는 as가 들어가면 되겠죠? as long as 혹은 so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혹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You may study here as long as you keep quiet. 21. rain, blank, shine. I'll go to see her tomorrow. 자, 21번입니다. 자, 문제를 척 보니까 블랭크에는 or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rain or shine. 자, 이 말은 whether there is rain or shine 에서 whether there is 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rain or shine. 비가 오든 날이게든. 다시 말해, 날씨에 상관없이. I will go to see her tomorrow. 나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가겠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때요? 저는 좀 닭살인데.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22번으로 가겠습니다. rain or shine. I'll go to see her tomorrow. 22. blank it ever so humble. There's no place like home. 자, 22번입니다. blank it ever so humble. 자, humble은 보잘 것 없는 비천한 이런 뜻이니까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은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집만한 곳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blank에는 b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7장 법에서 한번 배운 구문이죠? 가정법 현재, 즉, 동사 원형을 사용한 양보 구문이 되겠습니다. be, 주어, ever so, 형용사.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주어가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양보의 의미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be ever so humble은 however나 no matter how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ever humble it may be 혹은 it is 또는 no matter how를 써서 no matter how humble it may be 혹은 it is.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So no like 23. Do in r blank the Romans do. 자, 23번입니다. 자, 블랭크에는 as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여기 as는 뭐뭐와 같이, 뭐뭐대로, 뭐뭐처럼. 자, 이런 뜻을 가지죠. Do in Rome as the Romans do.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자, 이 말은 어느 지역이나 단체에 들어가면 그곳의 법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24번으로 가죠. Do in Rome as the Romans do. 24. As food nourishes our body, blank books nourish our mind 자 24번인데요 nourish는 타동사로 뭐뭐에 영양분을 주다 그리고 as는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니까 as food nourishes our body 자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자그 다음에 blank가 나왔네요 books nourish our mind 책은 우리 마음에 영양분을 준다 자 이런 의미죠 자 blank가 없어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나 as는 so와 상관적으로 쓰여서 뭐뭐와 마찬가지로 so 이하하다.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따라서 블랭크에는 so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현대 용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고어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속담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쓴 글에는 예,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25번으로 가겠습니다. As food nourishes our body. So books nourish our mind. 25. As blank as I know, he'll attend the meeting. 자, 25번인데요. 자, 일단 blank에는 fa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s far as 주어 동사.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주어가 뭐뭐 하는 한, 주어가 뭐뭐 하는 한에서는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he will attend the meeting. 그는 그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As far as I know, he'll attend the meeting. 26. Wise men seek after the truth. Blank fools despise it. 자, 26번입니다. seek after는 모므를 추구하다. despise는 타동사로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럴 뜻이니까. Wise men seek after truth. 현명한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한다. Blank 반면에 f o o l s d e s p i s e it 바보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멸한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따라서 블랭크에는 반면에 이런 뜻을 가지는 접속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while이죠. 자, 그리고 w h e r e a s 라 말도 있습니다. 자, while이나 whereas 앞에 카머가 있으면 그때 while이나 whereas는 반면에 자 이런 뜻으로 대조를 나타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Wise men seek after the truth, while fools despise it. Wise men seek after truth, whereas fools despise it. 27. Blank years went on, he grew more stupid. 자, 27번입니다. go는 시간이 지나다, 계속되다 이런 뜻이고, grow는 become의 뜻이 있으니까, Blank years went on,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he grew more stupid. 그는 더 우둔해졌다.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인데요. 자, 그래서 블랭크에는 as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as는 뭐뭐함에 따라 자, 이런 의미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As years went on, he grew more stupid. 28. We never quarrel now blank we did when we were boys. 자, 28번입니다. We never quarrel now 자, 쿼럴이 다투다, 말다툼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우리는 지금은 결코 다투지 않는다. Blank we did when we are boys. 자, 여기 did는 쿼럴들을 받는 대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소년이었을 때 다투었던 것처럼. 자, 이런 얘기니까 정리해 보면 자,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소년이었을 때 다투었던 것처럼 결코 다투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따라서 blank에는 뭐뭐처럼 이런 의미를 갖는 접속사 as를 쓰면 되겠습니다. As we did when we were boys, 우리가 소년이었을 때 다투었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2 9 번입니다. 자이 문장은 우리가 사장 시제에서 과거완료를 공부할 때 이미 나온 문장이에요. She had not walked a mile. 자, 그녀는 1마일도 못 가서, blank, she got tired. 그녀는 지쳤다. 다시 말해, 그녀는 1마일도 못 가서 지쳤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blank에는 before나 whe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의 과거 완료 다음에, 거리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before 혹은 when이 되면, 뭐뭐 뭐 하지 않아 before나 혹은 when 이하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had not walked라는 부정의 과거완료, 그 다음에 거리 a mile, 자그 다음에 before나 when 이런 형태니까 그녀는 미처 1마일도 못 가서 지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구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She had not walked a mile before she got tired. She had not walked a mile when she got tired. 30. blank was his anxiety that he lost his health. 자, 30번입니다. blank was his anxiety. 자, 그의 걱정이 blank에서 자, 여기 blank는 원래 보호인데 문드로 도치된 것입니다. that, 그 결과, he lost his health. 그는 자신의 건강을 잃었다. 자, 그의 걱정이 어떠했길래 그가 건강을 잃었을까요? 그렇죠. 걱정이 너무 커서, 다시 말해, 걱정이 너무 대단해서 건강을 잃었겠죠. 자, 그러니까, 걱정이 혹은 불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건강을 잃었다. 자,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일단 블랭크에는 s 치 c h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his anxiety was such that he lost his health. 자, 이런 문장에서 s 치 c h 가 앞으로 도치된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such that 자, 이런 형식이 되면 이때 s 치 c h 는 so great 의미가 되어서 so great that 뭐뭐가 너무 커서 그결과 t h a t 이하하다 자, 이런 so 대 꿈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그래서, such was his anxiety that he lost his health. 자, 이 문장은, his anxiety was so great that he lost his health.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고 마지막 31번으로 가겠습니다. Such was his anxiety that he lost his health. 31. woman blank i am i may help you in time of need 드디어 31번이죠. 자, 우선 블랭크에는 as가 들어가있습니다 기본 문법 설명에서 이미 설명이 드렸죠. 관사 없는 명사 플러스 as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형식이 되면 비록 ~이지만 이런 양보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 woman as i am 비록 내가 여자이긴 하지만 i may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In time of need. In time of는 뭐뭐 한때에는, 뭐뭐 한 경우에는 이런 말이니까 필요한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리하면, 비록 내가 여자이긴 하지만 필요한 때에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죠. t h o 를 써서 문장을 바꿔보면 Though I am a woman, I may help you in time of need.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Woman as I am, I may help you in time of need. 자, 이제 그 많았던 A번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B번을 풀 차례인데. 자, B번은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죠. B 1 A I did not go because I was ill. B I did not go because I liked to see her.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우리 기본 문법 설명에서 not a because b be. 자, 이 구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b이기 때문에 a 아니다. 자, 이런 뜻하고 b라고 해서 a인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I did not go. 나는 가지 않았다. because 왜냐하면 I was ill. 나는 아팠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나는 아팠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not because는 not a because b. 자, 이 구문에서 첫 번째 의미, 즉 b이기 때문에 a 아니다. 자,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이 경우 대개 because 앞에 comma가 있습니다. 자, 그 comma를 확인하세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I didn't go. 나는 가지 않았다. because 왜냐하면 I liked to see her.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자, 우리말로 좀 이상하죠? 만나고 싶어서 갔다. 자, 이것은 말이 되지만, 만나고 싶어서 가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not A because B. 즉, 두 번째 의미. 그래서 B라고 해서 A인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나는 그녀를 보고 싶다고 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나는 그녀가 보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A. Tired as he was, he went to bed at once. B. Tired as he was, he sat up till late.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본법 설명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형용사 또는 부사, 혹은 관사 없는 명사가 나오고, as 주어 동사.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양보의 부사지에 된다 그랬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때에 따라, as의 원래 의미인 이유의 부사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주절의 문맥을 보고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tired as he was. 비록 그는 피곤했지만, he went to bed at once. 그는 곧 잠자리에 들었다. 해석이 정말 이상하죠? 자, 여기 tired as he was는 as he was tired. 즉, 이유의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ired as he was.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he went to bed at once. 그는 곧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tired as he was.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he sat up till late. 늦게까지 자지 않고 일어나 있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에 tired as he was는 이번에는 이유의 부사절이 아니고, though he was tired. 자, 이런 의미로 양부의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tired as he was. 비록 그는 피곤했지만 he s a y e d up till late. 그는 늦게까지 자지 않고 일어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3 A as as here, as as like. 자,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죠. 접속사고 as long as는 뭐, 뭐 하는 한.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의 의미도 있고, 또는 뭐, 뭐 하는 만큼 오랫동안 이런 의미니까, 뭐, 뭐 하는 동안.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절의 문맥을 보고 그때그때 그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자, 여기 as long as는 뭐, 뭐 하는 한. 이런 조건의 의미로 봐서, as long as you are here. 네가 여기에 있는 한. 즉, 네가 여기에 있으면, I don't care what happens.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혹은 관심 없다. 이런 의미가 적당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죠. You may keep the book. 너는 그 책을 갖고 있어도 좋다. As long as you like. 네가 원하는 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만큼 오랫동안. 다시 말해, 네가 좋을 대로 얼마동안이든지.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정리해보면 네가 좋을 대로 얼마동안이든지 그 책을 갖고 있어도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as long as는, 뭐뭐 하는 만큼 오랫동안,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25쪽 A와 B번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126쪽 C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강의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